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배우는 좋은 나무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치는 조이라고 해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자, 그럼 우리 굿모닝송으로 인사하며 시작해볼까요? 조이 좋아!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짜잔! 성품, 매너, 스쿨! 예! 이제 곧 며칠만 지나면 우리 친구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등원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 방법, 줄 서는 방법, 손 씻는 방법, 사이좋게 노는 방법, 맛있게 식사하는 방법 등 좋은 매너를 배우게 될 텐데요. 조이 선생님과 함께 좋은 성품의 어린이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조이 좋아! 자, 첫 번째 배워볼 매너는 인사 매너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럼 이번에는 좋은 성품의 인사법을 배워볼까요? 인사하기 전에 좋은 성품이라는 말을 넣어서 좋은 성품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좋은 성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가족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좋은 성품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좋은 성품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어? 저기 있는 친구는 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은 성품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좋은 성품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굿! 굿! 너무너무 잘했어요. 성품이란 쉽게 말하면 내 모습이에요. 좋은 성품이란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을 말해요. 그럼 좋은 성품의 어린이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입이 삐죽삐죽, 머리를 흔들흔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밝은 표정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쉽죠? 자, 그럼 함께 따라해 볼까요?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잘했어요. 자, 그럼 노래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조이 좋아. 기쁨의 얼굴 준비 쇼. 눈꼬리는 내리고 만나면 바른 자세와 밝은 얼굴로 인사해요. 어떻게?
좋은 성품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Good! 좋이 좋아!